어제 경남 창원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불어났죠. 그래서 버스가 좀 떠내려갔는데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자 6명, 수색 작업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가 예보가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진석 기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내린 물폭탄 같은 비로 학생들은 귀가를 못하고 있다가 물이 빠지고 나서야 집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마치 폭포수처럼 빗물이 흘러내렸고 산사태와 함께 길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당 130mm에 가까운 비가 부산 북부 지역에 내린 시간은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 기상청은 당초 26일까지 영남 지역에 30에서 8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만 예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30분 전인 오후 1시에야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오전부터 붉은색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오후 1시와 2시를 전후해 창원과 부산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호우 원인을 여느 때와 비슷하게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위도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저기압에 동반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좀더 정확한 단시간에 집중되는 비 예보와 함께 도시 배수 구조를 염두에 둔 도시 홍수 예보 체계도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진석입니다. 지금 일기예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부지방 굉장한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정치인들이 부산으로 피해 상황 점검하러 내려갔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시간당 130mm라면요. 부산 전역에 한 시간에 걸쳐서 음료수 캔한병 정도의 물이 퍼부어졌다는 얘기인데, 예. 오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장 군수가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 대표는 기장군의 피해 규모가 특별 재난지역에 관한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되고, 기장군만으로만 안 되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배석을 했는데요.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현황을 제출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가세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아마 부산으로 오늘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도 좀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오늘 부산 침수 현장을 찾았는데요. 그 야당에서는 영남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이 3명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구 의원은 2명만 갔습니다. 예. 네.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예. 문재인 알겠습니다. 의원은 못 갔습니다. 예. 지금 근데 부산에 쏟아진 폭우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작가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 뜬글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예. 있는데요. 이회수 씨가 부산의 홍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4대강 사기꾼, 이런 제목으로 4대강 사업과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와 비 피해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피해와 연관이 돼 있다는데, 근데 이 순천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네. 이제 그 이회수 씨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정비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순천도 피해가 극심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누리꾼들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산 기장과 낙동강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또 순천도 영산권과 굉장히 먼 지역인데 그 4대강과 비 피해를 연관시켜서 주장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작가와는 거리가 먼것 같다, 이런 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회수 씨는 다시 부산대학교 현 상황, 이런 사진을 띄웠어요. 네. 그래서 낙동강에서 또 영산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 그 변명해드릴 노릇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해명도 띄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데도 잘못된 지적을 해놓고 논란이 되자 억지를 부린다, 이런 비판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회수 작가가 이렇게 큰 사건만 벌어지면은 굉장히 트위터로 자신의 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트위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이회수 씨와 공지영 씨참
날리던 작가였는데 예. 이 트위터만 안 하면 참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회수 씨 같은 경우는요. 6월 10일에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트위터를 뗐다 무리를 빚었는데요. 한국이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0대 4로 패했을 때 한국 축구 4대 0으로 가나의 침몰. 축구계의 세월호를 지켜보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세월호의 비유를 해서 대단히 잘못된 비유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유명인들 또 팔로워가 많은 그런 유명인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트위터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부지방의 비 피해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